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이하영 교수님 오늘 약간 타이밍이 놓치셨는데 어쨌든 지금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자, 저희 미주알 고주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월가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기업인의 ETF 분석, 또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란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아서 해결해보고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봅니다. 자, 푸른별님이 또 그거 캐치하셨어요. 교수님 엇박자. 원래 약간 요새 좀 트로트가 또 유행이면서 엇박자가 굉장히 또 핫하긴 하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살짝 예, 준비가 늦었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은요. 먼저 테슬라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도비와 엔비디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타이슨푸드 그리고 메드트로닉 마지막으로 코나그라 브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스트 기업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타이슨푸드. 어떤 음식을 하는 기업이죠? 타이슨 약간 잘 못 들어보셨죠? 태국 음식 쪽인가요? 아, 근데 태국 음식에도 여기 제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네. 타이슨 푸드는 세계 최대 1, 2위인데 정확히는 2위 기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육가공 있죠. 아. 육가공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닭이죠, 닭고기. 그럼 1위는 어디예요? 1위는 말이 어려운데 저 남미 쪽에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잘 못합니다. 남미? 네, 아르헨티나 있는 쪽에 회사가 네네. 되겠고요. 그 여러분 영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 옥자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봤죠. 네, 옥자에서 보면 어찌 보면 나쁜 기업 있잖아요. 아, 너무 슬퍼요. 돼지들이 네, 이렇게 우리 그런 거를 사육시키고 항상 비판을 받는 기업이 여기입니다. 아, 근데 비판은 좀 받지만 네,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닭도 있고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터키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 다 있는 거긴데 세계 최대 1, 2위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문제는 왜 제가 여러분들 많이들은 모르신다 그러냐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치킨집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원산지를 보면 뭐 브라질이라 미국이라고 써 있는데 딱 뜯어보진 않잖아요. 딱 어디서 만드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뭐 닭봉 이런 거 사잖아요. 네. 국산 아니고 해외 써 있고 소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시면 여기 은근히 많이 나오는 회사가 바로 타이슨푸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또 엄청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워스트예요? 아, 근데 이번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좀 나왔고요. 문제는 이게 점점 비건이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핵심은 뭐냐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네. 이거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 많이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소비량이 지금 중국의 수입 물량이 다 거기서 하역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엊그저께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킹크랩이 갑자기 싸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또 그것도 막상 가보니까 안 그렇다면서요. 아, 저도 가봤거든요. 또 수요가 많아지고. 이마트 가봤더니 별 물량 다 빠지고 네네네. 그 가격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건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지금 이 회사들이 잠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경고를 날렸어요. 어떤 경고? 이번에 1분기 이번에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런 기업이 네. 한두 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애플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 기업도 예.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여하튼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네. 주가가 지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보면 뭐 브라질식 스테이크 무한 리필 그런 거 있죠. 거의 다 여기 거라고 보세요. 아, 네. 사실 근데 애플 같은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 분기로 이연 효과가 있을 맞습니다. 텐데 우리가 돼지고기 이번 네. 분기 안 먹었다고 다음 분기 확 몰아서 먹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걸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쟁겨놨다가 뭐 내 다음 분기에 두 번 먹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아이폰은 지금 다음에 사면 되고 나 신발이야 뭐 다음에 사면 되는데 그쵸.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음식료 그런 관련 기업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도 주가도 네네네. 한번 보여드리면 주가도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목표 주가도 보면 그렇게 뭐 크게 어떤 재밌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뭐 시장이 사실 좀 어려우실 때도 오히려 타이슨푸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네. 이제 1분기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부진이 전망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 실적에 있어서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메드트로닉입니다. MDT. 이 기업은 왜 워스트인가요? 네, 메드트로닉도 워낙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언론에서 보면 되는데 역시 이번에 실적을 4분기역은 초폭 상회했는데 매출 요청 기대 이하로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저울 거라 보이는데 회사 측에서는 1분기 실적이 약간 다운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메드트로닉은 어떤 회사냐면 그림으로 잠깐 소개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분들은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 다 아는 기업이에요. 이 주사 바늘이 엄청 많네요. 주사 바늘도 있고요. 수술할 때 무슨 각종 수술하고 뭐 절개하고 들은 그런 거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석션 축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런 거. 근데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기업들 중에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메드트론 제품이 없으면 전 세계에서 수술을 못 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번에 어찌 됐건 기대만큼의 매출은 안 났어요.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저는 여전히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출이 모든 것이 되는데 물론 이제 중국도 많이 쓰겠으나 지금 이번 분기에 대해서 약간 슬로우하다는 경고를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 분기에는 그러면 약간 음식료와는 다르게 의료 쪽은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좀 좋다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에는 별로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슬로우한 쪽으로 워스트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주가가 계속 좀 이번에 거의 한 달째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안 좋은 조금 그런 소식도 있었네요. 지금 보면 작년 봄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주가의 조정이 보였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좀 매매에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워스트 기업은 코나그라 브랜드라는데 엄청난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코나 브랜드도 우리나라에서 코나그라 브랜드도 별로 이거 잘 모르지만 미국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아는 브랜드거든요. 뭐 치즈도 있고 여기에 과자류도 있고 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유가농, 유기농 뭐 음식도 많고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2020년 가이던스를 하향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찌되었건 유기농을 해서 직접 먹는 거가 있겠고요. 사람들의 소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출도 약간 지금 슬로우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월가의 예상치에 미흡한 수치가들이 나오면서 역시 이런 것도 역시 수출을 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 주가를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굳이 막 다 찾아봤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음식료 쪽 이런 쪽이 약간 좀 슬로우가.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이제 바깥 활동을 못하면 온라인으로 많이 좀 시켜 먹잖아요. 미국도.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관련된 쪽에 브랜드를 좀 넣는 그런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부진이네요. 네, 전반적으로 부진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멕시칸 브랜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핫한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마트에 가서 직접 사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슬로우하네요. 지금 이번 실적 시즌에서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실적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워스트 세 기업 봤고요. 이제 베스트 세 기업 볼 텐데 테슬라가 $900를 넘었어요. 900달이 넘고 뭐 조금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파이퍼 샌들러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를 729달러에서 928달러로 올려놨는데요. 물론 제가 6,000달러 소개도 해드리고 뭐 16,000달러 소개했지만 실제로 그쪽은 이제 바이사이드라 그래갖고요. 자산 운용사에서 한 사람이 얘기되겠고 또 그런 쪽은 엄청 더 높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불케이스라서 최상의 조건으로 이미 1,200달러 얘기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목표가로는 이번에 IB에서 최초로 지금 900달러가 넘는 목표 주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던 버진 갤럭틱이랑 약간 다릅니다. 버진 갤럭틱은 꿈을 꿔도 많이 꿔야 되는 기업이 되겠고요. 거의 환상이죠. 환상. 네, 환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매출이 거의 없는 거죠. 아직은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매출 더 나오고 있고 잘하면 두 분기 연속 이번에 이익이 나면 이번 3분기 정도에는 S&P 500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은 모터 트렌드라는 여러분들 그 콘슈머 리포트라는 잡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던데 그거는 수많은 소비자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건데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자동차를 쭉 났는데 이 전반적인 평가가 도요타를 앞섰어요.
테슬라가? 네, 테슬라 특히 모델3는 한 4만 5천불에서 5만 5천불 그 저희 사이에서는 탑픽으로 뽑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워낙 급하게 올라갔고 아직 먼 미래를 땡겼기 때문에 여전히 비판적 시각도 많지만 여하튼 인기가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수많은 사람 비판하는 것은 그들 나름의 시각이고 주식은 또 다른 얘기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사이버트럭 오너클럽이라는 곳이 뭐 이건 네이버 카페 같은 곳인 것 같은데요. 자기네가 비공식으로 집계를 봤더니 52만 2천 대가 지금 주문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 뭐 사이버트럭을요. 그러게요. 네. 주문량이 엄청나다고요. 사실 저는 사이버트럭의 그 모습이 네.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트럭의 모습이잖아요. 다들 망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보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네. 이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팔릴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팬심이 분명하다고 일단 이해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네. 실제로 참고적으로 그 당시에 2016년에 처음 모델 3 했을 때 1년 반 동안 50만 대 정도 주문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 3개월에 50여만 대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주문량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대단하네. 그러다 보니 주가는 꾸준히 오늘도 뭐 등락이 있었지만 지금 900달러 언저리까지 와 있는 것 자체를 보면 네. 이번 주에도 베스트 기업의 한 나라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맞습니다. 아, 테슬라 사실 이제 테슬라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같은 분 이루키님 같은 분들 죄송해요. 네. 이루키님 같은 분들은 이제 테슬라를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테슬라 언제 좀 하락할까? 네. 또 근데 하락하면 못 사죠. 하락한다고 사실 분은 없습니다. 또 하락한다고 해서 네. 또 못 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지금 주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베스트 종목은 어도비 인데요. 네. 어도비. 네. 뭐 유튜버들이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게 맞는데요. 지금 이런 거죠. 그 여동희 코케님께서도 네. 지금 더 유튜브 하시지만 네네. 유튜브 이제 수준이 약간 더 올라가면 네. 썸네일도 하나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근데 저는 어도비에 뭐 포토샵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저는 이런 말 하죠 그렇지만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그림판으로 네. 조정해요. 아 근데 그거는 못해요. 그걸 포토샵. 그거는 왜냐하면 여돈 네. 앵커님이 워낙 또 미모가 출중하시고 센스가 있으니까 네네. 되는 건데 보통 분들은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샵이라는 게 왜 나왔습니까? 그쵸. 포토샵 때문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도 하다 보면 결국 쓸 수밖에 맞아요. 없는 것은 어도비 포토샵을 써야 되고요. 어도비 프리미엄이라는 영상 편집을 써야 되고요. 네. 그게 약간 뭐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스마트폰 기기로 나온 거가 어도비 프리미엄 러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렴 멤버지인데 그걸 써야 되고요. 또 역설적으로 영화를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요즘은 애프터 이펙트라고 그런 것이 없어 네. 없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백두산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도비는 지역이랑 상관없이 미국도 유럽도 아시아도 10에서 20%씩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계속 보는 한은 네. 이런 수요는 계속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이 오롯이 주식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도비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에 나오는 그런 효과들을 사실 만나보기가 어렵고 뭐 리포트하는 PDF 파일 열더라도 어도비의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렵고 네. 네. 오늘 아침에 또 알파벳의 주식을 쭉 이렇게 보니까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한 네. 알파벳은 안 갈 수가 없겠다. 네.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어도비도 참 그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베스트 종목 자 엔비디아 우리 네. 장우석 본부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 앞에 출연하신 분도 엔비디아를 맞아요.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뭐,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엔비디아 뭐 얘기일까요? 준비한 건 있고 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있고 번스타인에서 자기 의견이 틀렸다 새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유튜브 얘기를 계속 해드리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이제 스트리밍을 하게 되고 네. 이제 편집도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엔비디아 칩을 쓰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지면 예. 빨리빨리 또 안 렌더링이 스트리밍도 안 되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스트리밍도 그냥 엔비디아 칩을 쓴 거랑 안 쓴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속도가 차이 나고 퀄리티가 차이 나고 그게 바로 엔비디아 힘이고 그 모든 것이 약간 다른 그런 얘기를 처음 들으셨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사실 PC를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당연히 엔비디아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독자들의 느끼는 반응 있잖아요. 한결같습니다. 역시 엔비디아를 쓰셨어야죠. 딱 그 얘기거든요. 그게 모든 걸 설명하고요. 아마 네. 앵커께서도 만약에 스트리밍을 제대로 하시고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 PC나 이런 거 사실 거 아니에요? 새로. 전 집에 있는 컴퓨터가 네. 한 10년 됐어요. 아, 그러니까 바꾸실 거거든요. 바꾸실 때 제가 장담하는데 네. 엔비디아 그 특정 칩을 원하는 스펙을 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 힘이라고 얘기하시면 오히려 네.
많은 분들이 더 신선하게 들리실 재료 같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어저께 오늘은 새벽에 약간 밀려 사상 최고가 가끔 밀렸고요. 어저께 거의 2년 만에 사상 최고가 이 가격대는 비트코인 때 한참 난리 났을 때 그 가격을 넘어섰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봤던 IB 아, 어디였어요? 보수적으로 봤던 곳이? 수많은 것들이 다 별로 다 안 좋아. 예, 예. 근데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AMD보다는 훨씬 더 엔비디아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AMD보다 엔비디아라고요? 네. AMD는 오늘도 투자 의견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꾼 것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왜냐? 인공지능의 칩에 쏠려 있다.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게. 엔비디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장석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2년 그때 당시가 12월이었나 그랬을까요? 네. 12월인가 1월인가 그랬는데 엔비디아가 지금보다 2년 사이에 두 배는 더 상승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아, 또 장석 본부장님 계셨으면 어깨 힘 빡 이렇게 들어가셨을 텐데 곧 오실 것 같네요. 예, 캐나다에서 돌아오시면 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얼 고주얼의 시간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봤습니다. 이학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